오늘 저희는 주일 아침에 요단강 세레토에 왔습니다. 요단강은 성서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경험케 한 곳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왔잖아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장소. 또 하나, 나아만 장군이 자기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왔을 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요단강 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적셨다가 다시 나왔다 해라. 그런데 나아만이 막 화를 내잖아요. 아니, 우리 동네에는 그런 물이 없어서 이 더러운 물에 지금 몸을 담그라고 하느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더러운지? 보면은요, 거의 흙탕물 수준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나아만이 이렇게 이런 더러운 물에서 씻으라고 이야기한 엘리사가 너무 싫었을 것도 어쩌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곳에서 예수님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장소이기도 하고, 특별히 오늘 설교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요단강 세례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요단강 세례터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세례 중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사건이 함께 나타난 모습을 보고 우리는 참 인상적이고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세례 예식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려고 지금 다 여기 내려오고 있거든요. 특별한 옷을 입고 이렇게 함께 세례 예식을 하는데, 예수님께 내렸던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금부터 잠깐 동안 우리 교우들의 이 세례 확증의 시간을 갖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당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한 분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십니까?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국빈 당신의 세례를 확증하노라. 아멘. 온전히 머리까지 담갔다가 나오시겠습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김 집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곳에서 세례 확증을 받게 된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 마음과 영이 깨끗하게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저도 뭐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 세례를 기대하고 싶습니다.